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11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유럽으로 급파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 구성원들의 면모는 좀 독특했습니다. 화가와 디자이너, 사진가, 엔지니어 등 대부분 군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에서 주어진 임무는 바로 적군을 교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각종 기만 전술로 적군의 오판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령 부대로 명명된 이들은 풍선으로 가짜 탱크와 전투기 등을 만든 뒤 전장에 늘어놓아 마치 대규모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눈을 속이거나 많은 병력이 이동하는 소리를 녹음해 놓았다가 스피커로 소리를 내보내 독일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최전선을 따라 이런 기만 전술을 펼치자 독일군은 판단착오를 불러왔고 이는 전쟁에서의 공로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작전은 20회 이상으로 이를 통해 연합군 장병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군까지 속였을 만큼 이들의 존재는 기밀이었지만 1996년 기밀문건이 해제되면서 세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1944년 전장에서 활약한 미육군 제23본부 특수부대와 1945년 이탈리아 작전에 참여했던 신호복무중대, 이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훗날 미 의회 금메달을 수여받는 영예까지 얻었습니다.